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기물이 초에서는 쪼무레기 들이 많지만은 한에서는 군사력이 대단한 차하고 마가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딱 이길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이기는 방법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모양을 갖추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장을 칩니다. 장군. 장군을 치면은 예, 딱요 자리밖에 없죠. 갈 자리가. 그런 다음에 살짝 들어서요.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들어서면 됩니다. 이 들어서는 수는 이 마장 한 방이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 마장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장군. 마장을 칩니다. 자, 궁이 천공이 됐죠. 아, 천공이 되면 좀 으시시하죠. 이때 또쑥 빠져줍니다. 빠져줄 때 지금 초에서는 딱히 지금 딱히 둘게 없는데 한번 쉬어볼까요? 장군, 장군 치면 내려가야 되는데 장군. 올라가서 이거 올라오면 장군이고 내려가면 장군이고 끝나잖아요. 내려가도 쥐고요. 장군 칩니다. 올라가도 쥐고요. 올라가도 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피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가 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 딱 달라붙습니다. 이거 먹으면 지죠? 그렇다고 사로 내려가면 차장. 그럼 사가 요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장군. 또 차장 아주 기가 막힌 장이. 어이구, 이거 자살하네요. 먹을 때 요렇게 또 이깁니다. 아, 다시요. 장군 장군. 치고 놀때 살짝 들어옵니다. 마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이건 안 되죠. 마장에 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장군. 장군 칠때 올라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번에 이거를 피해 볼까요? 장군, 장군 치고 장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면 장군 노릇 치니까요. 올라가면 장군. 그래도 장군. 아, 이거 이렇게 두면은 마찬가지네요. 이 장군. 장군 치고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장군. 이렇게 해서 또 사로 막으면 이렇게. 아, 피할 길이 없네요. 피할 길이. 장군, 장군 칠때 이거는 들어왔을 때 요거밖에 없을 때 장군, 장군 치고 올라가 천공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다 해봤는데 이 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장군으로 치기 때문에. 예, 다 해봤는데 안 되겠네요. 이렇게 놔도 장군 쳐서 이거 내리면 차장으로 질 것이고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군. 예,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여기 따라 들어와 가지고 그건 먹으면 장군.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런 장군. 모양에서는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